잠시 후에 우리 또 시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대통령 1호 공약 이행하라고 팻말 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윤석열을 뽑았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공약에 속아가지고 윤석열을 분명히 뽑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뽑은 사람들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지만 손가락을 못 자르고 이제라도 후회하고 이제서라도 같이 잘못된 이런 정책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같이 외쳐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후회하셔봤자 소용없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와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그냥 말 그대로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러 왔습니다. 저는 지금 5시간에 걸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들어주세요. 모르지만 저희는 아이들한테 줄 게 없어서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 소상공인이 정말 협회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영세 소상공인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10,000원씩 20,000원씩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집회 과천청사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6월 22일 날 저희가 용산 집회 집무실 앞에서 3시부터
내일 5시까지 합니다. 지방에서도 오시고 여기저기서 많이 오십니다.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성명문 발표하고 끝내겠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이전을 약속을 지방선거의 다급해진 정부의 여당의 선거용 추경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성명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의 얘기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정부는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3차 방역지원금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은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 실제로는 1, 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협소해져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첫째, 손실보전금의 지급기준이 1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부분은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약으로 기수혜자, 기수급자 포함 370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거의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이 부분도 2019년도 하반기에 코로나에 걸려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폐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폐업 기준은 확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21년도 하반기에 사업 매장을 내시고 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손실보전금과는 별개로 약속한 소급 전형을 시행하기 요청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대통령님 공약이었습니다.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소원내는 거를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절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참조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만요. 그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주에서 왔습니다. 아, 경주에서? 네, 뭐. 말씀 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예, 경주에서 오셨는데 네. 예, 굉장히 지금 그 어떤 무슨 장사를 하고 계시죠? 아, 저희는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옷가게요? 네. 근데 600만 원을 5월 30일에 주기로 했는데 네. 아, 왜 안 된 거예요? 아, 예, 5월 30일에 공약상으로는 권성동 의원 외 모든 분들이 모든 상공인한테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얼마 전 6월 11일 날도 당정회의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언론에는 다 준 걸로 나온 것 같던데. 네. 아, 사각지대에서 못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네,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요, 전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상인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20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럼 200만 명을 이리 좀 오시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 200만 명이 오시면 당장 해결될 것 같은데. 정말 오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입에 넣을 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같이 응원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 서울에서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네. 예,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 한번 하시고 예, 뭐 많은 분들이 모이기는 힘들잖아요. 전국에서 네. 예, 계신 분들이라 자그마치 200만 명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예, 소상공인
예, 그때 60종가 그 예산을 준비해가지고 다 준 줄 알았는데 왜 빠졌습니까 우리? 아, 예, 저희는 왜 빠졌냐면요. 예. 저희가 장사를 하다가 2020년도 7월 달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기가 끊기고 예. 월세를 못 내서 주인이 저희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예, 관리실에서는 저희한테 법원 통지서 지급 명령을 했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월급 좀 받고 일당 받던 예, 알바했다는 거죠? 예,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예,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다른 일을 해서 조금 돈벌이를 했는데 그 돈벌이 했다고 안 주는 거예요? 네. 아, 이럴 수 있나? 지금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내가 명함 드릴 테니까 그 대표답은 200만 명을 대표하는 분을 모시고 서울에서 오셔서 내가 화끈하게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오셔서 욕을 해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있어요. 국민인데요. 한마디 하고 가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가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보고 명함 오셨고요. 네, 대표자한테 저한테 연락달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200만 명이 못 받았답니다. 이렇게 지금 경상도 경제는 국민 지지자가 많아서 많이 윤석열을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속이면 됩니까? 김건희 대통령! 그럼 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이런 거 신경 좀 써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예, 계속 집회를 5시부터는 여기 정대태 기장이랑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에 하는 윤석열 본부장, 윤석열 장부와 매우 친했던 윤석열 장부가 정대수 씨 손잡고 다녔던 그분이 또 명신이 지금 김건희 씨의 고명이 명신입니다. 명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이어주세요.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